안녕하세요, 지시입니다. 네, 오늘 서울에서 디올 2022 가을 여성 패션쇼가 열리는 날인데요. 가기 전에 저의 겟팅 레디를 보여드릴 생각인데 어때요? 궁금하시죠? 서울에서 디올 팀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신나는 것 같아요. 이번 디올쇼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쇼라고 들었는데 쇼장도 캠퍼스 아니고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.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서울에서 보여줄 색다른 컬렉션을 빨리 쇼장에 가서 느끼고 싶어요. 여기에 이거 바르면 잘 어울리겠죠? 네, 컬러. 저는 오늘 이 블랙 드레스를 골랐는데요. 레이스 디테일이 있는 탑과 귀여운 튜브 탑을 같이 레이어링하면은 쇼에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여기에 이 귀엽고 매력있는 마이크로 레이디백을 매치해서 뭔가 이 룩을 더 시크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룩으로 만들어봤어요. 자, 이제 그럼 가볼까요? 하자마자 이렇게 스케이트 세트장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. 뭔가 이 학교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. 그리고 이 안에서 연기를 펼친 스케이트 선수들의 에너지도 쇼를 보는 내내 느껴져서 정말 특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하나만 고르기가 힘든데 가장 좋았던 실루엣을 하나 꼽자면 드레스 실루엣이 우아하고 클래식한데 반대로 이 레오퍼드랑 장미 무늬가 되게 모던하게 프린트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매번 느끼지만 피터의 컬렉션 메이크업이 정말 강렬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번 쇼에서도 되게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이 이 스케이트장하고 되게 어울리면서 인상 깊었고 누드 립도 정말 이뻤습니다. 오늘 그 피터의 러닝 메이크업이 역시 좀 인상 깊었는데요. 뭔가 이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. Street smart chic. So because you have the skater, the sport, and a broken up eyeliner. 그럼 오늘 주로 사용한 제품이 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I can show you. Forever foundation. For skin. Me too. Beautiful. The couture mono. I use the nude. It's mine. 이렇게 멋진 쇼를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Next time, see you in Paris. Hopefully, hopefully, hopefully soon.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이런 아름다운 디올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. 쇼를 보는 내내 정말 즐거웠고 언제나 그렇듯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받았어요. 우리 파리에서 다시 만나요.